아, 이러면 칵테일 먹지.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건 있어요. 칵테일도 바에 가서 먹으면 한 잔에 15,000원이에요. 얘는 라벨값 5,000원. 쌤쌤이죠. 네, 안녕하세요. 맥주에 대한 모든 것, 명품백떡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, 요즘 맥떡들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스타일 중 하나이죠.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더 베이브로리의 바나나 페인킬러 테이스티입니다. 자, 이 더베이브루잉 저번에 IP도 들어왔고 요즘 좀 국내에 들어오죠. 더베이브루잉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루어리이기 때문에 얘기만 한 15분 20분 해드릴 수 있어요. 근데 저번에 했죠, 다 아시죠? 넘어가겠습니다. 더베이에서는 두 가지 라인업의 스무디 스타일을 만들고 있어요. 하나는 네버네버 시리즈, 그리고 하나는 테이스티 시리즈입니다. 네버 시리즈는 공식적으로는 스무디 아니에요. 프루티드 고제입니다. 하지만 뭐 오늘날 기준으로 이제 스무디라고 볼 수 있는, 거의 스무디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맥주고요. 요 테이스티 시리즈는 제대로 얘네가 스무디를 폄하하고 만든 맥주인데요. 개인적으로 이 테이스티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고, 저기 뒤에도 한 두어 개 있을 거예요.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, 라벨이 귀여워. 라벨이 다 이렇게 되게 카툰풍의 아이스크림이 그려져 있어요. 근데 이 아이스크림들이 다 개성 있거든요. 이게 일단 굉장히 귀여워서 마음에 들고요. 또 두 번째로, 이거는 네버 시리즈도 마찬가지이지만 더베일의 스무디는 별로 안 달아요. 다른 브루어리들의 스무디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가당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단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제 더베일 같은 경우는 뇌절한 와중에서도 나름대로의 선을 잇는, 나름 이 멋이 있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국내 요거랑 또 이제 저기 와인앤모어 쪽에 더베일의 다른 스무디들이 한 캔에 2만원이라는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. 와, 맥주 한 캔 2만원, 치킨 한 마리죠?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.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,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대로 된 스무디가 만들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, 그나마 미스터리가 좀 가까웠지만 미스터리에서도 자기네 맥주는 스무디가 아니라고 하고요. 더베일과 같은 스무디는 앞으로 국내에서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, 2만원 좀 비싸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드셔보시면 해요.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? 스무디는 잘 저어줘야 됩니다. 아래쪽에 과일이 많이 깔려있거든요. 자, 봅시다. 요건 이제 바나나 페인킬러 테이스트인데, 페인킬러가 뭐지? 바나나 페인킬러가 뭘까요? 아, 칵테일이구나. 바나나랑 럼, 파인애플, 오렌지, 다크럼, 뭐 뻔하죠? 이런 열대과일과 럼을 기주로 한 그런 트로피칼한 칵테일인 것 같은데요. 이제 재료로는 바나나 퓨레, 코코넛, 파인애플 퓨레, 오렌지 퓨레, 넘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나 지금 따랐는데 딱 진짜 이 파인애플 바나나를 간 듯한 요 주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. 완전 진동을 해요. 와씨, 이거 뭐야 이거? 방금 저 플래시백 확 왔어요. 칵테일에 한창 빠져있던 명품 맥덕, 그때 과거로 훅 돌아갔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. 아니 왜 이렇게 그 칵테일 느낌을 잘 살렸지?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. 어우, 좀 달다. 단데 아, 맛있다. 넘맥은 맛 쪽에 있네요. 맛 쪽에서 스파이시한 맛으로 남네요. 솔직히 그건 있어요. 스무디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건 동의할 겁니다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이게 맛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는 직관적으로 달고 너무 익숙한 과일 맛들이 잘 나요.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을 순 없어요. 다만 이게 굳이 내가 이거를 이 정도 입수 난이도를 감안하고 마셔야 되냐, 요 차이죠.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질리고 지루하다, 기대가 안 된다, 이런 느낌으로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고요. 맛있긴 합니다. 좀 달긴 한데 이 전반적으로 산미가 센 과일들을 많이 써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최근에 많이 먹은 이블 트윈의 스무디만큼 달진 않아요. 그건 좋아. 그건 좋고. 아, 이러면 칵테일 먹지. 그럴 수도 있네요.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건 있어요. 칵테일도 바에 가서 먹으면 한 잔에 15,000원이에요. 인정하시죠? 얘는 라벨값 5,000원. 라벨값 5,000원. 그럼 2만원. 쌤쌤이죠. 킹있긴 해. 킹있긴 해. 좀 달고 당뇨올 것 같은 맛이긴 한데 맛있긴 합니다. 진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먹은 요 더베일의 바나나 페인킬러 스무디, 아니 바나나 페인킬러 테이스티. 사실 뭐 스무디 맥주가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당연히 맛있고, 개인적으로 맛있으면서 너무 뻔한 스무디가 아니라 좋아요. 너무 뻔한 스무디가 뭐냐, 많은 스무디들이 그냥 과일만 잔뜩 넣어가지고
진짜 그냥 적혀있는 과일맛만 나는 경우 많거든요.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칵테일에서 영감 얻어가지고 칵테일 느낌을 많이 살렸고, 그 점 때문에 제가 7년 전에 칵테일에 많이 열중해 있던 그 시절이 떠올라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. 2만원이란 돈 보면 비싸고 아마 내일 일어나면 이불킥 할 수도 있죠. 나중에 유튜브 올렸는데 조회수 500 이러면 분명 울 수도 있죠. 하지만 괜찮습니다. 보신 분이라도 스무디에 대해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이런 스무디 스타일 맥떡 생활을 하신다면 한두 번쯤은 드셔보시면 좋아요. 예. 이번에 들어온 거 정말 직구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, 그 중에서 이 바나나 페인킬러 스무디는 테이스티는 돈값은 충분히 하는 웰메이드 스무디 스타일 사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 명품 맥떡이었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